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2년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만 되면 한 주를 또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되고, 또 이번 주는 또 4월 달도 마감하고, 4월 달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봄의 기운까지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민년, 이민월을 시작해서 계묘월, 갑진월, 이제 갑진월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예, 갑진월을 마무리하면서 봄도 우리 곁을 이제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일간별 주간 운세는 이제는 그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함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텐데요. 이런 한주 속에서 우리가 각각의 그 일간 여러분들께 어떤 에너지 기운과 함께 할지 살펴보기 전에 5월달 을사월을 잠시 살펴보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요 어린이날 2파가 들어옵니다. 2파절기가 들어오면서 20시 26분입니다. 요 시간 이후부터 을사월이 열리고 본격적인 5월달이 열리는 거고, 이게 명략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망종, 요때까지, 망종 절기까지 공한시 26분, 요전까지 30일간을 그 을사월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소마일이라는 중기절이 있는데요. 21일입니다. 요런 그 2파, 소마, 망종, 요는 그 절기학적인 의미에서 이것까지 또 설명드리면 시간 길어지니까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의 주간 운세에 대한 그 이름, 하루하루 선택에 대한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셔서 주간 운세 살펴보시는데요. 많은 그 선생님들이 그 준비하시는 그리고 또 강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모니터링 저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주간 운세를 강의하시고 계신지, 또 어떤 그 의도로서 우리 그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데요. 많은 그 선생님,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 젊은 생각에서 하는 그 주간 운세 너무 긍정적이지 않느냐? 아, 또 너무 그 두리뭉실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아, 이런 부분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좀 세세한 내용들로다가 설명을 좀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한 주간의 큰 운의 흐름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한 주간의 운세 흐름에서 천간, 갑목과 같은 그 천간의 에너지 기운인 을, 병, 정, 무기, 경신에서 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그래서 식재간으로 흐려갑니다라고 해서 운의 흐름, 방향, 식신상관 운에서 편재정재로 넘어가고, 정재에서 관성으로 넘어가는 이 운의 흐름을 갑목일간이 한 주로 운에 살펴갑니다라고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 덧붙여서 제가 천우귀인이라든지 합은 천간은 천간끼리 어떤 그 에너지 기운을 살펴보기 때문에 합충의 어떤 그런 운의 설명 정도 드리고, 물론 12운성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제가 패스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루하루 좀 약간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의 있게 방송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하면 겁재에 대한 운, 또 겁재와 겁재에 대한 운, 12운성에는 이런 걸쭉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 겁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 또뭐 편재 칠살에 대한 편재 식신 상간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은 상간이라는 운은 약간의 부정적인 운의 의미가 우리가 상간 경관에서 관성을 좀 치는 건데, 관성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운이다 보니까 이성운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 또 겁재는 또 재물, 재성운을 좀 극하니까 재성운과 관계, 이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운들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그런 방송보다는 저는 그런 봉상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제 방송에서 그냥 큰 흐름 정도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방송에서, 많은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많은 그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조금은 흐름 정도만 살펴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보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달 갑목일간 여러분들은요, 을사월에는 겁재와 식신이라는 요 키워드가 5월의 한 달의 키워드 운입니다. 겁재운과 식신운. 그럼 겁재운은 뭐고 식신운은 뭐냐라는 건데, 겁재는 아무래도 나의 그 재물운이 나한테 귀하는 운인데요. 그 나의 재물운과의 어떤 그 쟁제가 일어나는 그런 운이고, 식신은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활동하는 어떤 그런 단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운이니까요. 요런 운과의 어떤 그 관계인데요. 요런 운을
지금 어른이 아니니까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이론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천간의 기운만 여러분들 설명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천간은 이제 그 갑목 일간이 겁재와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그래서 식신상관의 운의 흐름이 식신생재, 재생관. 그래서 식신상관이라는 이 식상의 운동 활동은 뭔가 활동하고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 기운입니다. 표현 활동도 될수 있고.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그 자기가 하고자 했던 어떤 계획된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이고, 또 이런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운이 재성운입니다. 물론 그 재성을 재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정재 같은 경우는요, 갑목 일간한테는 이성운도 됩니다. 이 정재는 배우자 운인데요. 그래서 갑목 일간이 만약에 정재라는 솔로이신 분들은 이런 날 이성운을 여사를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성을 소개를 받는지 이러면 정재적인 기운, 배우자적인 어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 연애운으로서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요. 금요일날 만약 소개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 하루가 되게 될것 같고요. 그것도 귀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볼수 있는 거고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재를 지켜주는 운입니다. 이왜 편관 정관이라는 운이 또 정관은 또 여성분 입장에서는 배우자 운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운들이 볼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 편관에서만 볼수 있는 운, 정관에서만 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운을 설명드린 것은 정확성은 사실 떨어지죠. 정확히 정관이라는 운이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를 가지고 같이 접목하고 그렇게 운을 함께 살펴봤을 때 정확한 운이고요.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갑목일간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갑목일간 여러분들의 운의 흐름을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이 하루하루 운을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그렇게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패스한 거고요. 그냥 큰 운의 흐름만 살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목일간 여러분들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식신상관, 또 편재정재, 편관정관에서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식신생재 재생과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한 것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결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운은 어떤 게 좋은 운이냐면 뭐 자영업자라든지 직장이 이런 사람보다는 자영업 사업자 이런 분들한테 좋은 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갑목일간 중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도 계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도 자영업자 다 계시지 않습니까? 갑목일간 중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한 주가 그래도 괜찮은 한 주의 운의 흐름이니까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렇게 활기찬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좀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로또 운 정도 설명드려보면요.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편재 운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재물운이 바로 편재 운입니다. 요때 편재 운에 로또 한장 하시는 거 편재 로또 택일 말씀드리겠고요. 택일 날을. 그리고 이제 6일날 금요일날인데 정재운인데 정재운에 천의 귀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라는 것은 남성 여러분들한테는 배우자, 여성, 이성운인데요. 이런 그 연애운도 되고 이성운도 되고 배우자운도 되고 어떤 때 이런 그운 속에서 천의 귀인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합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합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그 합운이 있고 합으로 인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그 관계 속에서 합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그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부정적인 그 합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집착과 몰입과 어떤 복잡해지고 지체되고 지연되고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어떤 운이 무조건 긍정 좋다 나쁘다기 OX 관점 극단의 어떤 그런 운은 있지 않습니다. 합운은 합운 나름대로 합이 좋게 합운으로 발현할 수도 있고 합운이 조금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7일날 넘어가는 그 충운이 있는데 충운도 마찬가지죠. 충돌이라는 그 속에서 충돌에서 파괴되면서 굉장히 분리되고 만약에 충돌 충격을 받아서 뭐 남자 여자 관계에서 충운이 들어와서 충돌로서 이별을 했다. 그럼 그게 좋으니까요, 나쁘니까요. 대부분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성 간의 관계가 너무 참 맞지 않고 극단적인 맨날 그 싸움하고 하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충운에서 충돌로서 헤어지면 더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충돌로서의 충운으로서 헤어짐이 그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충운은 결코 그런 상황에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그 인꽃같이 그 아주 알콩달콩한 그런 그 연인들이 이 충운에서 갑자기 서로가 어떤 그
새로운 그 변화를 맞으면서 헤어지게 됐다. 이러면 충분히 안 좋게 발현된 거죠. 좋은 인연이 계속 가야 되는데, 충분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 차이를 순간적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충돌로서 헤어짐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충이라도 긍정적인 그 충이로다 발현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 제가 부정적인 건 조금은 까지 설명,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과 피드백 때문에 조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충돌도 좋은 인연이 충돌로서 헤어지면 당연히 충분히 나쁜 쪽으로 발현된 거고요. 하지만 나쁜 인연이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정정긍긍할 때 충돌로서 헤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잘된 겁니다. 새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충운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화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은 항시 한 가지로만 보지 마시고 음양입니다. 모든 것이 음양에서 모든 것이 통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명리학은 음양에서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음양으로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다가 운도 음양,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목 일간 여러분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고요. 을목 일간 여러분들로 다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목일간 여러분들은 갑목일간 여러분들이 조금 주도적이면서 또 진취적 선두기지 리더십 이런 그 어떤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의 어떤 기본 성향을 좀 갖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서 을목일간은 이런 말 있습니다. 등락개갑이라고 그래서 을목은 갑목을 좀 타고 올라가는 무슨 얘기는 좀 유연하고 또 그러면서도 조금 실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을목일간한테 갑목은 겁재고 갑목일간한테 을목은 겁재인데 같은 겁재운이라도 을목한테는 겁재 라는 그 갑목의 기운이 좋은 거죠. 왜냐면 을목은 갑목을 활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타고 올라가니까 좋은데 갑목일간에서 을목을 보기에는 겁재인데 갑목일간에서는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을목이 자기 몸을 휘감고 올라간다면 조금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겁재운도 어떤 상황에서는 좋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음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고, 을목일간 여러분들께서 을사월, 5월 달은 비견과 상간이라는 그 월은, 비견운은 나하고 어떤 그 동료적인 부분, 굉장히 그 경쟁자 코드가 아닌 협력자 그런 관계와 함께 상간이라는 나의 어떤 표현하고 나에게 밖으로 표현해서 나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그한 달의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료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그 시작을 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운도 있고 또 천을기인, 복음운, 합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그 을목일간 여러분들 2일날은 비견운이고요. 천간으로다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상간 식신운이 들어와 있고 천간운입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제편제 재성운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관, 편관, 관성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그 을목일간 여러분들께서도 전체적으로도 한 주, 5월달 처음으로 열어가는 5월달 5월 5일서부터 이제 5월달 을사월이 열리는데 요때는 그 갑진월 4월달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4월과 갑진월과 을사월이 함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접목적인 운이 되는데요. 이런 운은 끝과 시작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운이니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한 주를 갖다 정리가 이제 그 월화수 이렇게 주초 그리고 주말로 가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시작할 수 있고 결과를 얻어내면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 이런 운의 흐름은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자영업자라든지 사업자적인 운이 좀 맞습니다. 뭔가 시작하고 뭔가 그것도 재무적인 그 금전 이런 그런 쪽에 부분에 어떤 힘을 받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사업자 운의 흐름을 좀 탄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월요일날이 그 복음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을목일간 여러분 중에서 6개 일주가 계신데 을축을의 을류 을미 을사 을묘일주가 계신데요. 그 중에서 을묘일주 여러분들께서 복음운을 맞이하십니다. 이 복음운은 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일운 중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복음운, 을묘일주 여러분께서 5월 2일날 이제 복음운을 맞이하시면 두달 후인 7월달, 이제 7월 1일, 이때 요 정도 되겠죠? 그때쯤 이제 복음을 또 맞이하실 텐데요. 이제 준비하고 이제 계획 속에서 준비와 노력을 차근차근 하셨던 분들은 요런 날 뭔가 그 운이 겹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복음운일 경우에는 어떤 그 준비 계획도 없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그냥 그 하루하루를 갖다 무덤덤하게 사신 분들은 그 상황에 그대로 겹쳐지면요, 어떻습니까? 계획도 없고, 어떤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어떤 준비도 없고, 이러면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겹쳐지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갈등되고, 이럴 겁니다. 그런 하루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데, 누구한테는 긍정적인 복음으로다 발현되고, 누구한테는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운은 뭐든지 똑같습니다. 일방적인 운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꼭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6일날 금요일 날인데, 편제, 천간의 편제, 지지의 편제, 요날 어떻습니까? 천간과 지지, 이 생각과 현실적인 부분이 같은 그 재의 어떤 그 재물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니까요. 을목일간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그 날, 그 로또를 한장 사시는 것도 제가 추천할 수 있고, 로또 택일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로또 한장 사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조금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인데요. 토요일날이 정관, 화분과 천우기인운인데요. 지지신금이 을목일간 여러분들한테는 천우기인운입니다. 근데 정관운에 천우기운이 이렇게 붙어서 와 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은 을목일간 중에서도 남성분이 있고 을목일간 여성분이 계실 텐데요. 을목일간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정관이 배우자운이고 남성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천우기운과 함께 합은 솔로이시거나 싱글이신 분들한테는 이때 혹시 만약에 소개팅이라든지 누구한테 어떤 우연으로다 어쨌든 이렇게 이성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잘 살펴보셔서 좋은 인연으로다 가시면은 좋은 시작이 좋으니까요. 물론 시작이 좋다고 다 끝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일단은 시작은 좋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참 좋은 그런 이상운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천우기운과 화분이 정관운과 함께 있는 을목일간 여성분들, 이성운, 연애운 아주 좋은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적으로 연애, 나는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애인이라든지 일이 있으신 분들은 화분이 들어왔으면 그날 같이 뭐 데이트하기 좋은 날, 서로 굉장히 애정이 좀 뿜뿜 올라오는 그런 하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일날 일요일날은 충운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충운 꼭 헤어져야 되거나 뭔가 충돌로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얽매여서 그걸 못했던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충운을 활용해서 새로운 그 시작을 할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새 출발을 열수 있는 그런 하루로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충운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날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충돌, 파괴적인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운의 전체적인 기운이 그런 에너지 기운이니까요. 뭔가 분리될 수 있고, 이런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잘, 좋은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잘 하루를 보내시고, 또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끌려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 깝깝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봉착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충운을 활용해서 그냥 충돌로서 새롭게 분리, 이별시키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루로서 여러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을목일간 여러분들 한달 비견과 상관이라는 그 5월달 한달잘 여러분들한테 활기찬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확실하게 여러분들 활기차게 여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 병화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 여러분들은 이제 봄에서 또 이제 우리 목의 행동하는 에너지 기운에서 활동하는 에너지 기운으로 넘어오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가장 그 강점인 뭐라 그럴까, 열정적인 그런 병화의 어떤 그 태양의 에너지 기운을 받는 그런 5월 그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5월달 정인과 비견이라는 운으로도 한 달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문서운도 되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운들, 또 이런 그 나의 윗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런 운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비견이라는 나의 어떤 그 협력자, 동료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보면은 직장에서 어떤 전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 좋고요.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그 공부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공부할 수 있고 공부가 잘 되는 그런 그한 달이 될수 있는 거고요. 이런 그큰한달 월에 월운의 어떤 그
컨셉을 보게 되면 정의인과 비견이라는 요 속에서 30일 동안 어떤 그 이론이 겹쳐지면서 보내게 되는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첫 줄을 어떻게 열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월이 4일, 4, 2, 3, 4, 일까지 이제 갑진월입니다. 이제 정확히 이제 이렇게 보낼 거고, 5월 5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을사월이 시작됩니다. 2파 요 시점부터 5, 6, 7, 8. 그래서 4, 갑진월과 을사월이 같이 한 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한 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일날 정인, 그리고 3, 4일이 비견 겁재, 비겁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운입니다. 5일, 6일 식신상관이 식상운이 뭔가 표현하고 내가 밖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이고요. 7일, 8일, 편재정재, 그래서 뭔가 성취하고 뭔가 성과를 낼수 있고 그런 거, 지배능력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그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식지의 운인데요. 비견 식신, 그다음에 이제 뭐 편재정재,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뭔가 이제 바꾸다가 이제 그 준비됐거나 자기가 어떻게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자꾸만 나오실 겁니다. 충분히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그 계획하면서 이제 이러셨던 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여러분들 시작하기 좋은 한 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주초보다도 주말로 가면서 어쨌든 뭔가 시작하는 그런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에너지 기운은 전체적으로 결과가 있는 그런 한 주다라는 말씀, 전체적인 한 주의 운의 흐름을 여러분들 살펴드리고 싶고요. 3일날 화요일 날입니다. 요때가 이제 병화일간 여러분 중에서도 병진 일주, 지지의 진토를 갖고 있는 병진일주 여러분들은 보구문입니다. 보구문을 갖고 계신데 비견과 식신이라는 운 속에 보구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뭔가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 기운이 굉장히 강하실 건데요. 병진일주 여러분 중에서 어쨌든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그런 그 충분히 에너지 그 기운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신 데서 굉장히 활력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날에 편재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지, 천간 다 편재, 로또 운. 요날 또 로또 추첨하는 날인데요. 한주 병화일간 여러분들께서 로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때 로또를 사시는 로또 택일 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요일 날 이제 그한주다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그 재충전하는 그런 그 주말을 보내실 텐데요. 요때 이제 정제운이 들어오면서 합운과 천을기운이 들어옵니다. 병화일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성 여러분들께서는 정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운이고 배우자 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한테 배우자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될것 같고, 데이트하는 날, 이런 날에 연애 기분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굉장히 좋은 그 기분을 좀, 뭐라 그럴까요? 연애 기분도 좀 느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솔로이시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싱글이신 분들은, 그런 그 남성 여러분들은 소개팅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게 되면 합과 함께 좋은 그 인연이 될수 있고, 또 천연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개팅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면 나 일요일날 소개를 받는 걸로 해서 요날 그 소개받는 날로 택이라면 굉장히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병화일간 여러분 전달 한 달에 5월달 을사는 정인과 비견의 운과 함께 한달 보내실 거고요. 다 이제 이렇게 한주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제 정화일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 여러분들께서는, 병화일간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어떤 그런 그 태양의 에너지 기운이라면, 정화일간 여러분들은 조금은 온화하면서 조금은 그 세심하고 배려심도 있는 그런 불의 같은 달빛 같은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그 섬세한 부분, 그리고 또 자상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인내심도 좀 있으시고요. 또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정화일간 여러분들이 한 달을 을사월을 어떻게 보내시게 되냐면, 을사월 5월달 한 달은 편인과 겁재 운으로다가 한 달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편인과 겁재 운 속에서 이제 한 주, 한 주간은 어떻게 운을 보낼까요? 2일서부터 8일까지 살펴보면요.
2일날은 편인운이고요. 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겁재비견, 이런 그 인간관계, 이런 그 동료와 아니면 또 경쟁자 코드, 이런 그 운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5일, 6일인데요. 이때는 상간식신, 예를 들어서 뭔가 밖으로 뭔가 시작하고 싶고, 또 아랫사람들의 관계와 속에서 뭔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이죠. 한 주제 여러분들 열심히 보내고, 이제 정제와 편제, 이런 그 금전운과 함께 또 애정운, 연애운도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운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인데요. 정제운. 정제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화 일간 중에서 남성 여러분들한테 보게 되면 이성운입니다. 배우자 운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뭔가 그 소개팅을 받을 수 있거나 뭐 그래서 새롭게 어떤 이성운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일요일 같은 편제운이니까 이때는 좀 뭔가 그 재물적인 어떤 그쪽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좋은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루, 그리고 또 천흙이운은 유금이 정화일간 여러분한테 천흙이운인데, 이런 그 천흙이운도 들어와서 일요일날도 한주 주말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혹시 뜻하지 않은 어떤 그 뭐랄까 보너스도 좀 받는다든지 금전적으로 좀 좋은, 만약에 친구로 만났는데 뭐 친구가 맛있는 뭐 어떤 그 돈을 갖다가 뭐 내가 좀 산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얘를 먼저 결제를 해준다든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4일날 수요일인데요. 이때가 이제 정화일간 여러분 중에서 정사일주 여러분들 보금운입니다. 정사일주 여러분들 한 달,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보금운이 들어옵니다. 오늘 방송을 몇 번 시청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시청하신 분도 계신다면 보금운이 잘 모르겠는데 뭐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요, 보금운이라는 것은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일주인 나의 어떤 그 기운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 내가 어떤 상태냐, 내 상태가 그대로 겹쳐지는 겁니다. 그 내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면 좋은 상태의 운이 왔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내 상태가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내가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이, 그런 운이면 그런 상태면 그런 상태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 두 배로 더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시 내가 이제 그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죠. 내 어떤 상태를 항시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또 나의 어떤 육체는 건강한 육체를, 이런 식으로 건강하고 내가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운을 맞이할 때 이런 보금운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두 달 한 번씩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항시 건강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좋은 계획과 함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하루 사시다 보면요,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주팔자, 우리가 이제 답답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 명리학에서 상담도 하시지만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지,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하루 사시면은 개운이 바로 그거보다 더한 개운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일간 여러분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변화, 뭔가 그 중용을 이루는 그런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일간이면서 굉장히 그 무토, 산, 태산 같은 이런 그 중심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신중하고 굉장히 믿음직한 그런 씀씀이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그 무토일간 여러분들께서 을사월에는 정관과 편이라는 운과 함께 5월달을 보내게 됩니다. 정관운, 편인운, 그래서 관인상생, 이런 그 운의 흐름을 이제 타시게 될 텐데요. 한 주로 다 보게 되면 갑진을 보내고 을사를 맞이하는 그 목요일 5일인데요. 이때 이제 보금운이 무오일주가 들어옵니다. 이 무오일주 여러분들은 준비되시고 어떤 계획 속에서 노력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월 2일과 3일, 이제 2일은 정관운이고요. 3일, 4일이 편인적인 인성운입니다. 인성운은 뭔가 문서운도 되고 내가 공부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그 운이 되는데요. 이때는 또 윗사람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그 날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비견 겁재, 어떤 그 동료들과 또 경쟁자, 그 협력자 관계, 경쟁자 관계, 이런 거 인간관계, 이런 관계에 굉장히 좀잘 살피는 그런 그 운이 들어와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로 더 넘어가면 식신상간인데, 요때 이제 뭔가 그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시작도 하고 싶다는 그런 그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그 에너지가 좀 발현되는 그런 그 주말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토일간 여러분들도 아주 인비식 구조인데요. 인비식 구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안정적인 운의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입출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운의 흐름이니까요. 무토일간 여러분들도 무탈한 평범 아주 뭐, 어떤 성취 보상을 받는 그런 한 주라기보다는 뭔가 준비한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그 안정적인 그런 한주 운의 흐름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연기인운이 금요일날 들어옵니다. 지지 무토일간 여러분들 지지 미토가 천연기인운인데요. 이런 그 겁재운과 함께 천연기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뭔가 협력자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 코드에서 천연기인이 들어왔는데 경쟁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 썼으면은 경쟁 코드가 뭔가 너무 그 냉랭했기 때문에 이런 날만큼은 좀 뭐랄까 천우귀인 그래서 뭔가 조력자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좀 원활하게 풀려가고 뭔가 겁재적인 경쟁적인 부분들이 조력의 어떤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천우귀인의 오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 금요일날도 뭔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잘그 운의 흐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토일간 여러분들에 이어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5월달 을사월이 편관과 정인운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달 월운은 편관과 정인운으로다가 보내시게 되고 이 편관과 정인운 속에서 30일 동안 일운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이 일운을 각각 나눠보면서도 이제 한주 7일간의 일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편관운이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정인편인 인성운입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겁재비견 비거운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관식신 식상운입니다. 역시 인비식 구조의 운의 흐름을 타시게 됩니다. 뭔가 윗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랫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들어 나한테 뭔가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뭔가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입출력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그 중심 자기가 중심 속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한 주의 운의 흐름이니까요. 이게 이제 그 운의 한 주간의 운의 흐름이고 하루하루의 운으로 보게 되면 각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제 채널에서보다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채널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그 선생님들의 설명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쪽에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 선생님들은 또 저처럼 이렇게 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도 말씀하실 때 보면 너무 그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두리뭉실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런 그 전체적인 운의 흐름보다는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부분하고 좀 대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이런 큰 운의 흐름을 보시고 세세한 그 각각 하루하루마다 운의 흐름은 그런 그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인데요. 6일 날입니다. 보금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미일주인데요. 기토일간의 기미일주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보금운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미일주 요날 이제 기미일주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하고 노력하신 분들은 신년 시작을 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가 되실 거고 준비 없이 좀 답답한 그런 그 하루하루 사시었던 분들은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깝깝한 하루 될수 있고 굉장히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를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그 최선을 다하는 현재가 과거가 되겠죠. 또 오늘 하루하루 현재를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최선을 다하는 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미래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아주 명략적인 의미에서 운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어느 여러분들께서 사주 명식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런 지금 이런 그 일진만 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뭐 해서 그냥 큰 흐름만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개인의 의지가 더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이런 그 사주를 보는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토일간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한주 열심히 또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상사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 또 지금 부하 직원도 될수 있겠죠. 또뭐 가족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부모 또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 중심에 서 있는 그 자기 자신에서 봤을 때는 위아래 이런 게 원활하게 참잘그 긍정적으로다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잘 활용하시고요. 네, 이어서 이제 그 경금 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 여러분들인데요. 경금 일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강한 그런 그 강인함이 좀그 대표적인 어떤 그 기운입니다. 강인함이라는 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면 통솔력 그리고 일관성 있고 적극성도 있겠죠. 이런 그 경금 일간 여러분들께서 을사월은 정제와 편관이라는 이런 그운 속에서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정제 편관으로 한 달을 보내면서 각각의 이제 30일 동안의 이론이 이제 모이게 될 텐데요. 그 이론 중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이 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서부터 4일까지는 아직까지는 갑진월입니다. 을사월은 5일서부터 을사월이 열리는 거고요. 정확히 따지게 되면 이 5일, 목요일서부터 이제 을사월로 가는 거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최종적인 그 4월 갑진월 봄의 마무리, 또 그래서 목의 에너지, 행동하는 에너지 기운을 이제 다 이제 이쪽에서 마무리하시고 뭔가 활동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이런 그 에너지 기운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요 날이 이제 5일인데요. 요날그 경금일간 여러분도 월요일 날은 그 정제운이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편관정관 관성운이고 목요일 날 금요일이 인성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비견겁제 비겁은 인간관계의 운이 들어와 있고 2일 월요일 날은 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운 합해서 뭔가 협력하면서 뭐 협동으로서 좀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합운이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좀 좋지 않은 관계가 만약에 합으로 다 붙어버리면 굉장히 깝깝하고 또 지쳐질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합은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뭔가 내가 합으로 해서 뭔가 성실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대시로서 합으로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인데요. 정인과 상간운에서 상간운이 천우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지 미토인데요. 뭔가 표현하고 잘 끼를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상간운의 천우기운이다 보니까 네, 지지 미토 상간운의 천우기운입니다. 이런 그 나라는 끼를 발산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조력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굉장히 정인과 상간운의 천우기운이 좋습니다. 경금일간 여러분들 금요일 날은 굉장히 뭔가 조력자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또 윗사람의 도움도 받아서 정인이 윗사람이고 또 문서적인 도움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날인데요. 7일입니다. 요날은 그 보금운입니다. 경금 일간 중에서도 경신일주 여러분들께서는 보금운을 맞이하십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맞이하시게 됩니다. 1년이면 6번의 어떤 보금운이 오게 되겠는데요. 또 이제 그 보금운을 잘 활용하시면은 요때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두 배의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 기운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활력 넘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린이 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경금일간 여러분들도 관, 인, 비. 그래서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뭔가 시작하고 밖으로다가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런 운운 흐름은 아니십니다. 경금일간 여러분들은 관인비의 어떤 구조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통제, 억제, 관리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을 좀 축적해가는 그래서 뭔가 적응 능력을 좀 키워가고 준비하는 그런 그한 주의 운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밖으로 넘을게 활동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거 준비하는 단계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경금일간에 이어서 신금일간 여러분들입니다. 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는 한달 을사월을 편재정관으로다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편재정관
편제 전관으로다가 보내게 되면 재생간의 어떤 그 운의 흐름을 한달 신금일간 여러분들께서 보내시게 되고, 신금일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경금일간들이 원석이라 그러면 신금일간 보석이로서 뭐 가공된, 그래서 좀 완벽하고 뭔가 이제 정리정돈이 다돼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부분, 이런 그러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계신데요. 편제 전관으로나 5월 한달이운 쪽에서 30일간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시게 되는데요. 5월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그한주 주간 운세를 살펴보면요, 이른 이제는 그 편제운입니다. 지지도 편제로 또 운으로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충운까지 함께 이제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편제라는 것은 재물운이기도 하면서 뭔가 그 투기적인 어떤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굉장히 금전적인 또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만 할수 있으면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로또 운으로다 제가 이제 택을 해드리는 거고, 충운이라는 것은 뭔가 그 충돌해서 새롭게 이제 그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쪽으로 더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충운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다볼수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충돌해서 깨지게 되면 그거는 물론 불행한 일이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흉운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사 인생사가 모든 것이 좋은 것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못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그 상황은 좀 이런 흉운으로서 깨뜨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더 흉운을 활용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좋은 관계는 이럴 때 충운이 올 때는 당연히 조심하시면서 뭐랄까 자기의 어떤 그 배려심도 좀 보이시고 자기 자신을 좀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충운을 잘 절충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관계는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좋지 않은 운은 적극적으로 이 충운을 활용해서 충돌로서 좀 분리시키고 이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날 화요일 날은 합운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이라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합해진다는 건데요. 합해 묶인다는 겁니다. 이 묶인다는 게 되면 잘못 부정적으로 볼 때면 묶이면 어떻습니까? 복잡해지겠죠? 또 묶이면은 뭔가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묶여버리면 좀 지체될 수 있고 지연될 수도 있겠죠? 또 묶인다는 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그 집착스럽고 몰입하게 되는 이런 묶인다는 이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다가 이제 합을 바라보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합을 바라볼 때는 합이라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해, 합이라는 것이 뭔가 서로 안 좋았던 관계를 합으로다 해서 그 화해를 풀어서 화해할 수 있다. 이것도 긍정의 효과입니다. 근데 합이 운이 올때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잘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내가 협력하는 상황인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 지금 뭔가 자꾸만 뭔가 복잡해지는 데서 내가 몰입되거나 집착되는 건지, 이런 거는 대개인이 판단을 하셔서 합운을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개운할 수 있는 것이냐, 운을 어떻게 열 것이냐, 개운할 것이냐, 운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 간다. 오늘 여러분들 준비만 잘돼 있으시면 그 운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때 그 개인 의지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5일 목요일은 천우기인인데 지지 5화, 5화라는 글자가 오면서 편관에 천우기인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천우는 신금일간 여러분들, 이런 그 관성 편관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나를 극한다. 만약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화극금, 그래서 오화가 신금을 극한다. 극하게 되니까 극한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좀 잘못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극해줘야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뭔가 바로 잡아주면은 이 칠사 극한 운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극운이 와서 나를 극해줘서 나를 좀 정신 차리게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운이고, 그런 쪽에서 천의 귀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금일간 여러분들은 뭔가 자기 단점을 보완시키고 단점이 보완되는 그런 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굉장히 신금일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하루가 되지 않고 좋은 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일인데요, 복음운입니다. 신유일주입니다. 신금일간 중에서도 신유일주 여러분들 복음운,
자기 자신 비견 운과 함께 복음이니까요. 자기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더욱더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가 신금일관 여러분들도 한주 운의 흐름은 관인비 구조인데요. 관인비 구조는 관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뭔가 자기를 조금은 그 관리하고 자기를 갖다가 좀 준비하고 이런 그 노력하고 이런 단련시키는 그런 그 운의 흐름이니까요. 너무 그 시작한다든지 뭔가 결과에 너무 그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그한 주의 운의 흐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들 그 적응하고 현재 상황에서 뭔가 시작하고 싶은 걸 조금 톤다운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좀 탄탄하게 좀 다지시는 그런 한주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금일간 여러분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는 그 임술일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술일간 여러분들인데요. 임술일간 여러분들은 그 호수 아니면 뭐 바다 임수라는 어떤 에너지 기운이 뭔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 현명한 이런 그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강 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임수일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 안정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통찰력, 적응력 이런 부분이 다 좋으십니다. 5월달 을사월은 상관과 편재라는 그 월운 속에서 한 달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상관과 편재운이 전체적인 월운 한 달을 5월달 을사월을 보내실 거고요. 요 속에서 하루하루 잘게 잘게 하루하루를 보게 되면 일운이 30개가 모여서 이제 전체 그 운들이 이 상관과 편재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운을 만들어 간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날인데 상관운이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편재, 정재, 재성운입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편관, 정관, 관성운이 들어와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편인적인 인성운입니다. 그래서 재간인으로다 흘러가는 이 운의 흐름은 뭔가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때 어떤 혹시 만약에 4월 달을 정리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요. 이제 주 초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주말을 가게 되면 잘 그런 것도 관리하시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거한주 운의 흐름입니다. 운의 흐름이라는 건 재성은 뭔가 결과를 얻어내고 성취하고 이런 그런 성과를 발현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에너지의 기운이 되면요. 관성은 뭔가 이제 그 자기 자신 살펴보면서 통제하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그 관리하는 관리 운이고 또 인성운은 뭔가 준비하는 운입니다.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그런 운이니까 결과를 잘 관리하신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운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 좀한 주의 운의 흐름은 이런 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좀 이해하시고 2일날은 이제 천유기인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수일간 여러분한테 묘목 상관에 이제 천유기인이 들어와 있는데 뭔가 그 임술일간 여러분들에서 이 묘목이나 상관이 표현 능력 어떤 그 밖으로 표출하는 이런 그 활동 능력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어떤 조력자의 힘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화요일 날 3일은 편재운입니다. 로또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 지지 편재로다 로또운이니까요. 이럴 때 로또 한장 사시는 거 말씀드리겠고 화요일 날은 충운인데요. 충운 말씀드리지만은 나한테 굉장히 지금 깝깝한 것들은 충으로써 그걸 파괴 분리시키고 좋은 그 일이 있고 좋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충운은 조심하시는 그래서 하루를 조금은 겸허하게 하루를 좀 굉장히 그잘 관리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4일 화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뭔가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억눌려 있어서 함으로써 더 붙어버려서 더욱더 그 깝깝한 운으로다가 가지 않게끔 잘 관리하시고 좋지 않고 뭔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시하셔서 화해, 손끝을 먼저 내민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화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고 더욱 요 날은 이제 천우기인이 오니까요. 편재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재물 운인데요. 이런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천우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전 운 쪽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을런지 기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화분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화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으로서 천우기운의 도움, 조력자의 도움까지도 받으면서 하루 아주 굉장히 좋은 그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임수일관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다는 상관 편제 한 달, 5월 달한 달을 요 속에서 끼를 발산하시고 그 발산한 그끼 어떤 그런 것들이 잘그 결과가 다 나타나는 그 편제 이런 거 재성운까지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잘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일주까지 왔습니다. 아, 계수일관입니다. 계수일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한주 보내실까요? 한주 보내기 전에 한달 오늘 살펴보면 식신과 정재운입니다. 식신 뭔가 참 뭐랄까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그런 그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끼가 있는 그런 그 운과 함께 정재 어떤 아주 그 재성운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좋은 한 달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한달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주한주또 끊어서 좀 봐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을기인 충운 합은 이제 들어와 있고요. 2일 날은 식신운이 들어와 있고요. 3일, 4일 정제 편제 재성운이 들어와 있고 5일, 6일 정관 편관 관성운입니다. 7일, 8일 인성운 들어와 있습니다. 재관이라고 흘러가는 이 운의 흐름은 뭔가 결과와 또 관리, 결과를 관리를 잘하고 또 새로운 준비를 시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도 하는 이런 그 운의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다가 재간인의 어떤 그 운의 흐름,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사주적인 의미에서 사주 명식 놓고 보게 되면 재는 인성을 극한다. 이렇게 해서 재근이 같이 많이 묶여 있게 되고는 뭔가 너무 그한 주의 운의 흐름이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설명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 결과를 잘 관리하시고 관리하시는 그거를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새로운 그한 주를 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한주 운의 흐름을 잘 여러분들께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일 날인데 식신 운에 그 천우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수일간에 묘목이라는 글자가 식신과 함께 천우기운을 달고 들어왔는데 식신은 뭔가 그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나 창조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에너지 기운인데요. 그런 그 기운에 천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계획을 가졌던 분이 시작을 할까 말까 하더라면 시작하기에도 좋은 그런 그 하루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편제 로또 운 들어와 있고요. 이때 로또 한 장씩 사시는 거 추천하겠고 또 4일 날은 충운과 천우기운인데요. 충운에 천우기운이 붙어 있는데 이게 정제입니다. 이 정제라는 그 운이라는 것은 이성운인데요. 이 이성운이 남성 여러분들한테는 정제는 그 배우자 운입니다. 이때 이제 이 충운을 해서 혹시 좋은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천우기운이어서 도와주고 좋지 않은 관계는 천우기운이어서 그걸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충분해서 잘 해결해 주는. 그래서 이 재성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제라는 것이 재물은 현금관리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금전적으로 더 좋은 거고 또 이성적인 이성으로도 보게 되면은 헤어질 그런 그 팀은 깔끔하게 헤어지게 해주고 천의 기운이 또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성으로는 아주 더욱더 아주 좋게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일날 요때 그 정재운 이렇게 천우기운 충운 요걸 잘 활용하셔서 계수일간 여러분도 한주좀 여러분한테 유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잘 결과 잘 관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주좀 준비하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이제 주간 운세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주간 운세 또 각각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그 운세 강의보다는 제 강의가 조금은 두리뭉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운세가 좀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말씀도 주시는데요. 그냥 큰 운의 흐름을 살펴봐 주시고 그런 세세한 그런 강의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금은 더 이제 그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그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나름대로는 조금 경청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강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주간 주간 운세 여러분들 잘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젊은 생각에 대한 그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한 주, 여러분들한테 만사가 다 형통하고 운수가 대통하는 그런 한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나름대로 더 좋은 영상, 좋은 강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는 그 젊은 생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